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아버지 계십니까? 가. 이건 나중에 물을 테니까 일단 빨리 가. 이리 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난 아니라고. 내가 알아낼게. 범인이 누군지, 왜 죽였는지. 대충. 어디서 발뺌하려는 것이냐? 잡으세요, 당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백대길이란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긴 했으나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 그 무시무시한 육귀신도 투전방을 뺏긴 후 죽은 것을 보면 백대길이란 자의 목적은 투전방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혹시 골사도? 이보시겠다. 골사 행수가 죽었네. 골사가? 그 범인이 백대길이 아닌가? 그걸 어떻게... 백대길이 그 자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에. 게다가 곧 살인죄로 주포될 터이다. 그럼 이 마포 상권을 책임질 사람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골사의 딸년과 나 이인자 두 사람뿐인데 나와 함께 하겠는가? 아니면은! 범인을 봤다고? 예, 백대길이란 자입니다. 어제 늦잠을 잔 놈이 나도 떠냐? 몇 번을 깨웠었는데 괜찮느냐? 훌륭합니다. 송가옵니다, 전하. 어찌 이리 늦었느냐? 상참은 끝났느니라. 대체 이러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마마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마마께서는 저희 노론의 기둥이십니다. 겨우 금난점권 하나로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발목을 잡는다. 마마, 금난 정권이 폐지된다 하여 소론이 무너질 거라 여기십니까? 이인자, 그 악귀 같은 자를 옥에 처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되레, 마마께서 다칠 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코. 숙빈 마마의 뜻이다. 저하. 지금 뭐라 하셨음? 숙빈 마마의 뜻이라 말했느니라. 어마마마께서 왜? 정녕 모르겠느냐? 금난 정권의 폐지안이 불거질수록 조정 대신들의 화살은 너를 향할 것이며 결국 너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뿐이다. 세자께서 연인군을 막아주세요. 연인군이 작정한 듯 거침없으니 저 혼자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감, 저하께서 연인군 마마를 아끼신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저하께서 주상 전하를 아련하시어 연인군 마마의 지위 회복을 약조받으십시오. 하면 이후에 벌어질 사안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거라. 하면 내 너의 직위를 복위시켜주겠다. 이미 아바마마도 윤화하셨느니라. 네 진심이 무엇이냐? 금이를 살리고 싶은 게야, 아님 죽이고 싶은 게야? 앞으로 왕이 될 네 치사에 연인군은 걸림돌이 될 터인데 그
그냥 내버려두지 그러냐. 저리 혼자 미쳐 날뛰다가 죽게 되더라도 세자 너에게는 그리 나쁜 수가 아닐 텐데. 소자, 아우된 연인군의 형이며 신하된 연인군의 주군으로서 연인군의 행보를 멈추고 직위를 회복시키겠나이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정치이옵니다, 마마. 어마마마, 어찌 제 일에 나서신 겁니까? 조정 대신들과 척을 지면 군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연인군, 이대로 정령 모두를 잃을 생각입니까? 모든 걸 잃더라도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제발, 제발 멈추세요. 어미의 부탁입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어미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미의 잔소리도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영안이 깊어 더 이상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어마마마를 위해서라면 소자 목숨이라도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허우나 이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곡간이 썩어서 쥐새끼가 된 것이야. 쥐새끼가 들어서 이 곡간이 썩은 것인가? 영상, 그 인자 그 자에 대해서 그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네 해안이 참으로 놀랍네. 직접 김창집 대감을 만난 것인가?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대쪽 같은 김창집 대감을 움직였겠습니까? 그저 연인군 반대편에선 금상과 세자, 연인군을 걱정하는 숙빈과 노론의 마음이 서로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역시 인자 자넨. 아, 헌데 골사를 쓰러뜨린 백대길이란 놈은 어찌할 생각인가? 결국 자네 다리 한 짝만 잃은 꼴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골사가 관리하고 있던 마포의 상단들은 모두 제가 접수하였고, 백대길 그놈은 곧 옥사에 갇힐 운명이지요. 한때기를 깨겠다는 얼굴은 아닌데. 뭐야? 담사 어딨어? 아씨를 왜 여기서 찾아? 아씨가 돌아온겨? 비켜주거라. 누군가? 이제가 바로 백대길입니다. 백대길. 소인은 잠시 이제와 볼 일이 있으니 먼저들 가시지요. 탐사 어땠어? 탐사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낸 게 아니야? 탐사가 나타났다. 골사가 죽은 현장에 탐사가 나타났단 말이냐? 소문이 어찌 그리 빠를까? 이 인자 당신이지, 골사. 골사는 백대길 니놈이 죽이지 않았느냐? 탐사는 여기에 없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탐사가 돌아왔다. 스승님을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신념대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담서가. 담서를 본 것이냐? 담서가 죽였어. 서섬은 육귀신, 마포의 골사,
그래서 담서를 찾아보러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아는군. 담서가 어디 있는지. 담서가 자주 찾던 남자가 있다. 돌아왔다면 아마 그곳에 머물고 있을 게다. 뭐라? 골사가 죽다니 사실이냐?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게다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단 일검에 당한 검상이온데 무예를 익힌 자가 분명합니다. 그 자가 분명합니다. 보았느냐? 네 눈으로. 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묻겠다. 똑똑히 보았느냐?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그 자를 잡아들이세요. 당장. 이 사건 내가 맡겠네. 연인군이 움직이면은 관여치 말고 그냥 지켜보게나. 궁금한 것부터 말해. 육귀신 골사 네가 죽였어? 물으러 온 거야. 확인하러 온 거야. 말하면 믿어줄 마음은 있냐고. 폐악을 일삼던 육귀신. 그 자는 죽어 마땅해. 골사. 그 자 역시 악행을 일삼던 자. 내가 심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난 아니야. 담서 네가 아니면 대체 누구란 얘긴데? 진실을 말해줘도 믿지를 않는구나. 날 관할 신고할 게 아니라면 그만 돌아가. 대체 어쩌다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네 아버지가 죽은 이유, 스승님이 널 죽이지 않은 이유. 기로에 서면 선택해야 될 거야. 스승님의 신념을 떠난 나처럼 옆에 서서 함께 갈 건지, 마주쳐서 부딪힐 건지. 곧 알게 될 거야. 태길이 네가 금상의 자식임을. 아이고, 저기. 아니, 지금 너 혼자 오는 거야? 서림이 못 봤어? 서림이? 내 앞에서 등 돌리지 마라.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너 찾으러 올 사람 없으니.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 대기라. 그간 고마웠대. 건강해라. 예. 뭔가 사다리 난 게 분명해. 아니면 집신이 왜 한짝뿐이겠어? 할배, 내가 서림이 찾아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니, 어디 가서... 백대길, 이 자를 체포해라. 예! 마마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대길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주군께서 예상하신 대로 연임군이 사건을 전담하였고 백대길은 추포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은 차명을 면치 못할 터인데 참으로 궁금하구나. 내 선물을 받은 숙빈의 얼굴이. 뭐라? 그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 목에 갇혔다.
어찌하겠소 금상. 당신의 핏줄이 곧 죽게 생겼는데. 백대길, 그놈이 살변을 하였고 연인군이 그놈을 추포했다. 하긴가 두 형제의 만남이 결코 우연일 리는 없겠지. 나이가 참나. 인자 그 하찮은 그 벌레 따위가 감히 나를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 무슨 뭐 꿍꿍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찌된 일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난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 말 믿어도 되겠느냐. 전하께서 아사하신 이 검 앞에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 검 없이도 맹세할 수 있어. 그렇다면 앞서 누군가 골사를 해하고 너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얘긴데 혹 보거나 놓친 이는 없느냐? 못 봤어. 아무도. 부탁이니 서툰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거라. 내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색출해낼 것이니. 이 검이 없어도 나 또한 너를 믿는다. 난 못 본 거야. 담소 널 보지 못했다고.